자, 5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엔 바이노미얼에 의해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을 이것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일반적인 나누기와 똑같이 합니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X를 넣고 이 녀석과 이걸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죠. 빼줍니다.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뭔가를 넣고 그죠? 플러스 4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과 이것을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제로가 나왔죠. 따라서 이 녀석은 얘와 얘의 곱하기로 되는 거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거 실제로 한번 곱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example 이걸 이렇게 나눠봐라.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